어떤 간증 4306번의 2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예쁜 아가씨가 모델값으로는 기가 막히게 이쁘게 생겼어요. 아주 이마도 그냥 자빠지거나 막 까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생고 이 모습도 입체로 생긴 데다가 아주 빚어놓으면 작품이에요. 그냥 뭐다 그대로만 저그 빚어도 그냥 작품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꼬셔가지고 한번 모델을 한번 써볼까 그러고 이제 적번에서 차를 마시자니까 옳다 됐다 하고 이제 갔는데 다방에 들어가 가니까 나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사방을 두리면서 막 이렇게 너무 너무 내가 불안할 정도로 막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막 교태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체질이 전혀 맞질 않는. 그래가지고 정말 같이 있으면 창피할 정도로 음란을 풍기면서 다른 남자들한테 추파를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아 나는 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일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하숙집 저기 주인 딸이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뭐 미스김 양하고 같이 차 마시자 그래서 갔다가 나 먼저 오는 거를 기라 그랬더니 탁 웃으면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언니 정말 좀 이상하죠? 막 두리번거리고 여자 남자들 추파던지 그래서 자기도 창피해서 그냥 다시는 그 같이 차 마시러 가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무슨 방송국에 무용가 출신인데 방송국에서 백댄서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참 아름다운 여자가 그 음란을 막 풍기니까는 그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 하숙집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늘그 방에는 남자를 밤이면 데리고 들어가는데 남자 신발 구두를 방 안으로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바뀌니까. 그 아름다운 그 얼굴에서 그 아름다운 몸매에서 그 몸에서부터 그 추하고 음란한 것들이 흘러나온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자 육으로 사는 저런 사람들은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그 청결하고 자기 육을 쳐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사람 영의 사람하고 그 육의 사람은 도저히 같이 섞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같이 차 마시고 대화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아무리 숨겨도 생선을 싼 종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에서는 향이 나듯이 그 속에 육이 들어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더러운 음란과 썩은 부패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속에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 몸에서 빛이 나고 거룩함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향기를 품으면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은 그 마음속에 육적인 음란으로 가득한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정숙한 채 해도 음란한 냄새가 풍기는 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그 아가씨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저기 공중 목욕탕을 그때는 이제 하숙집이니까 우리는 생전 집에서 욕조 이렇게 이동식 욕조라도 농가주택에도 이동식 욕조라도 갖다 놓고 욕조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 집에 가나 욕조를 놓고 욕조가 없으면 욕조를 이동식 욕조라도 갖다 놓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주 어려서부터 항시 욕조가 있었어요 집에. 내가 5살 때부터 그때는 노수로 된 욕조가 있었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다 밑에다가 불을 떼서 하는 그 노쇠로 된 욕조 안에 밑에다 바닥에 그걸 깔고 그 납으로 된 바탕을 깔고 그 위에다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씻어서 이렇게 수건에 타월로 싸서 이제 주면은 밖에서는 이제 일하는 이제 처녀들이 다 우리를 안고 이제 갖다가 닦아서 새 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얘가 6명이나 되니까. 그래 근데 이제 하숙집이니까 욕실이 없으니까 뭐 이제 공중목욕탕을 가자고 그랬는데 그 자기는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못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피부병이 있어서 못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무슨 피부병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피부가 얼굴이나 목덜미나 팔 이런 데 너무너무 깨끗하고 이쁜데 뭐가
피부병이 있다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막, 배 있는 데랑 막 이런, 안에 내부는 아주, 썩어서, 거북거북거북 썩은데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뒤에 훗날 아니까 그게 성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면은, 이렇게, 저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고 피하니까, 이게 다 나을 때까지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기 행실이, 참, 그렇게 그 인간의 더러운 것들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드러나더라고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 몸에서는 거룩한 냄새와 몸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은 어떤 명품보다도 더 귀티가 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충만한 빛이 그 사람을 이렇게 감싸고 그 빛은 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 아닌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어떤 가정 4306번을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잠시의 중보와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